이런 집을 사면 사는 동안 편하고 팔때 오른다라는 강의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주택은 여러 가지 그 형태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단독주택부터 해서 주상복합까지 우리 주택이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뭐 주상복합은 일부 포함돼서요. 근데 가장 우리가 그 나이 들면서 살기를 선호하는 데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인데, 사실 좀 불편함이 이제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겠죠. 보면 빌라라든가 다세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좀 소형이면서 저가의 그런 주택으로 볼수 있고요.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은 아니죠. 이제 상업용 건물인데 주거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떤 도심 속에서 한 독신 그런 가구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상가주택은 살면서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성 부동산과 주택을 결합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원룸과 다가구는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가기 전 단계에 좀 소형이면서 저렴한 그런 주거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겠죠. 뭐 자영업자 하는 분도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아직 취업을 안 하고 그 학생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본가에 같이 얹혀 살고 있죠. 주거비가 들지가 않죠. 그렇죠. 취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본가와 직장은 멀게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까 이제 가장 어떤 작은 규모의 주거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특히 월세를 그 내는 쪽이 많죠. 왜냐하면 목돈을 모아놓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제 빌라라든가 다세대 조금 더 이제 키우는데 소액 보증금을 모아서 이제 갑니다. 물론 가령 원룸을 다가구에서 월세로 60만 원, 50만 원 냈다고 치면은 이제 빌라를 샀을 때는 보증금을 3천만 원 정도 내고 월세를 한 3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보통 대도시의 일반적인 시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앙 고등학생이 되면서 집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파트가 더 살기도 편하고 또 학군 이런 거 따져보면 뭐큰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갈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파트로 옮겨가는데, 자녀가 어릴 때는 소형 아파트, 이때는 이제 소액 보증금을 키워서 전세금으로 만들면서 여전히 월세는 조금 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방을 따로 줘야 되니까 방이 두칸 또는 세 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좀더 장성하게 되면 각각 한 방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형이나 대형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이때는 집을 좀 사게 됩니다. 2년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는 월세 대신 대출을 껴안고 대출 이자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이제 취업을 해서 독립하게 되면 역시 소형 아파트로 줄여서 대신 빚 없이 자가 주택을 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결국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사회생활을 그 정년퇴직하고 나서 노후 은퇴 생활을 즐길 때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귀농 이런 경우를 좀 많이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은 그 아파트에 계속 머무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택의 형태가 직장인들이 취업 전부터 취업 다음부터 자녀 독립 그리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을 한번 훑어봤고요. 주택의 의미를 전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퍼처스가 아니라는 거죠. 구입하다, 사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내구재라는 거죠. 자동차도 사고 뭐 가전제품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택은 dwell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즉 거주하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라든가 뭐 동물이라든가 모든 동식물들은 전부 다 서식지가 있습니다. 그 서식지는 돈이 들지 않죠. 하지만 가장 그 소중한 그런 보금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의 의미를 물건처럼 구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식하는, 어쩌면 거기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경쟁이 없는 유일한 공간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주택이 뭐 10평이든 뭐 30평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형경으로 봤을 때온 가족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어떤 경제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이 혼자 벌든 맞벌이 하든 아니면 식구들이 같이 벌든 공동의 생활비를 들여서 공동의 꿈과 어떤 그런 추억을 쌓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출생해서부터 독립할 때까지 주택에서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가격 얼마짜리다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가령 우리가 사는 주택이 뭐 10억짜리다, 20억짜리다라고 가격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집에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을 했고 또큰병 치레를 다 극복을 했고 또 어떤 그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취업도 잘했고 또 독립하게 됐다. 뭐 이런 형태로 가치의 문제로 접근하고 싶고요. 따라서 주관적인 소비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비라는 건 원래는 주택을 뭐 이렇게 뜯어먹고 살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건데 그 주택에서 나이 들어가고 자녀가 커가고 하는 이런 주택을 좀 소비 개념으로 좀잘 쓰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세 식구, 네 식구인데 방이 다섯 칸짜리 대형 저택에 산다라는 것은 소비하지 않는 공간이 한 개, 두 개 방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소비하는 게 아니죠. 그냥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비한다. 소비라는 것도 일반 우리가 무슨 뭐 음식처럼 이렇게 먹어치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서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주관적인 소비자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연금의 재원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주택을 어떤 돈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 형편상 1억 정도가 있는 대출 중에 2억짜리 집을 사게 되면 1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출 이자가 나가겠죠. 또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뭐 대출이 없이 집을 샀다 하더라도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급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단독주택에 비해서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을 때는